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들어갈 수업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지금 이론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혹 이 문제풀이 수업은 4주간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실제 문제 나오는 것 위주로 들어가는 거지 이 문제에서 이론을 천천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걸 보시면서 뭐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론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금 여기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론 공부를 하셨고 이미 이론 공부를 했고 이론 공부 이후에 문제 적용인 거지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빠르다, 이해가 안 된다, 진도를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목적 자체가 문제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지금 지난번 8주 동안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고 문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조만간 지금 보시면은 영양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 아마 이번 주부터인가요? 접수 기간 들어가죠. 접수 들어가고 금액이 98,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98,000원에 이제 접수 기간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가끔 보면은 그 인터넷 정보를 잘못 보셔갖고 2017년도인데 2016년도 거, 15년도 거 예전 거 블로그를 잘못 봐서 이미 신청 기간을 넘겨서 올해 시험을 못 본다 이런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류는 발생되지 않도록 2017년도 인터넷 접수 기간, 방문 접수 기간 이런 거 헷갈리시지 마시고. 준비하신 만큼 제대로 이제 접수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돼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1교시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양학이죠. 영양학에 생화학 이렇게 들어가서 영양학 더하기 생화학이 몇 문제예요? 60문제. 그래서 영양학의 생화학 문제가 60문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1교시의 두 번째 시험지로 나오는 것이 영양, 교육,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 식사요법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식사요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2교시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시험 문제 문항수는 60문제가 나와서 9시부터 시험이 진행이 돼요. 8시 반까지 입실이고 8시 반 입실 그 다음에 9시부터 시험이 진행이 돼서 120문제 푸는 동안에 100분이 주어져요.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15분, 20분 정도 쉰 다음에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시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식품학 조리원리로 들어가게 돼서 식품학 조리원리 파트는 몇 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위생,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가 모두 몇 문제다? 60문제. 그래서 여기는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문항수가 100문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8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다 끝나는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60, 60, 40, 60 이랬으니까 총 문제는 220문항으로 가게 되는 거고 곱하기 60% 이상 0.6 이상을 맞으셔야지 60%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문항수가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통으로 들어갔었을 때 과락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60개를 다 맞았더라도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 영양교육 생리학 식사요법에서 60개를 다 맞았더라도 만약에 영양학 생화학 부분에서 64, 24, 24문항이잖아요. 24문항이 아닌 23개를 맞았다. 그럼 나머지 거 다 만점을 맞았, 다 100점을 맞았어도 여기에서 한 과목이라도 40%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 불합격.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과락이 들어가 있다. 과락은 40%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중요하죠. 배점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초 영양학도 들어가고 고급 영양학도 들어가고 생애 주기 영양학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영양학, 생화학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영양 교육에 영양 교육 상담 판정 같이 들어가게 돼요. 교육 상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생리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 식사요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식사요법 부분에서는 임상영양학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임상영양학, 그 다음 판정 식사요법,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은 어떻게 다르느냐라고 하게 되면은,